안녕하세요. 아로마TV의 최미경입니다. 오늘은 아로마테라피 마스터북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최미경입니다. 이 책 따끈따끈한 겁니다. 나온 지 2주? 이 마스터북은 제가 아로마테라피 과정 중에 임상과정 또는 아로마테라피 협회의 강사과정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책입니다. 저의 오래된 그 24년 동안의 임상 데이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양성할 때 이 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책의 목차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책을 내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아로마테라피는 단지 피부 미용에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인간의 심리적 요소인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균형 있게 맞추어 주어 원만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인적이고 예술적인 학문입니다. 이 책은 아로마테라피 전문가로서 증상을 잘 파악해 쉽고 올바르게 처방하여 브랜딩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며 마사지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 또한 쉽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만으로 전인적인 치유 방법인 아로마 테라피를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모쪼록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아로마 테라피를 입문했거나 또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10년, 20년 동안 여러분의 경험, 소중한 경험을 쌓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주 작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출간하게 된 책입니다. 목차를 보면요. 아로마 테라피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기초적인 책은 아니에요. 아로마 테라피의 어디 기초적인 지식적인 내용들은 아로마 테라피 가이드로 이미 출간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에센셜 공장터, 천연성분의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는 방법, 인공향과 천연향의 차이점, 아로마 오일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고객과 관리사의 윈윈 아로마 처방법. 이거는 제가 아로마 테라피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늘 걱정됐던 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저혈압이에요. 지금은 정상이에요. 예전에 처음 아로마 테라피를 접하고 났을 때는 굉장한 저혈압이었는데 고혈압이 있는 고객들 관리를 하거나 또는 제가 모르고 고혈압에 사용하는 혈압을 다운시키는 에쉬오에쉬오를 사용하고 나면 막 메스껍고 막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막 깔아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쉬오에쉬오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혈압을 먼저 정상으로 맞춰줘야만이 아로마 테라피를 몸이 잘 받아들여서 스스로 몸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수시면은 저혈압인 분들의 혈압을 상승하는 에쉬오에쉬오일들을 사용하게 했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을 낮추는 에쉬오에쉬오일을 사용하게 했어요. 아 그랬더니 괜찮은 거예요. 저도 괜찮고 또 고객도 괜찮고 그래서 윈윈 에쉬오에쉬오일, 윈윈 아로마 테라피 방법을 책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시 호전 반응 에쉬오에쉬오일의 독성, 동종요법, 아로마테라피 용어, 아로마테라피 작용용어 용어를 이 책에 담게 된 내용은 아로마테라피를 입문하고 나서 책을 이렇게 사다 모으시는데 책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의미를 잘 모르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로마테라피 전문용어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로마테라피 책을 봐도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모르면 잘 안 들리고 잘 사용을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로마테라피스트들이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면 일단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 아로마테라피에 관련된 용어를 알아야 쉽게 아로마테라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다가 용어 또 작용 용어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형별 아로마 테라피인데요. 얼굴형에 따른 아로마 테라피,
자세형에 따른 아로마 테라피, 단계별 적용 아로마 테라피 이런 것들을 담았는데, 아로마 테라피를 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요, 처방 전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확 뒤져서 오랜 시간 동안 처방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이 딱 들어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뽑기 하듯이 나도 모르게 애쉬언쉬언이 막 뽑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마다 처방전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질환에 따라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캐리어율과 애쉬언쉬언의 처방이 다 다른 건데, 이것을 학문으로 풀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얼굴형에 따른 아로마 테라피 처방전을 만들고요, 그 사람의 자세에 따른 처방전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육을 했더니 좀 알아와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10년 정도 아로마 테라피를 하루도 쉬지 않고 처방을 해보시면, 10년이 지나잖아요, 누구나 저처럼 처방전을 보지 않고 그냥 뽑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강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얼굴형에 따른 처방전과 자세에 따른 처방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5, 6년이 지났어요. 마그린 모리 여사가 쓴 책, 최초로 쓴 책이 젊음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번역을 봤더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뒤태만 봐도 그 사람의 어떤 체질과 성향을 알 수 있다. 깜짝 놀랐어. 이분이 알았던 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깨달았던 그 내용들, 제가 그것을 그대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로마 테라피는 진실이구나, 진실은 변하지 않구나, 그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또 여기 레슨 2에 보면 애쉬언쉬오일과 호르몬에 관련된 내용 나옵니다. 제가 호르몬에 관련된 아로마 처방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탈모도 호르몬에 의한 거죠. 임신했을 때 호르몬 변동이 생긴 거죠. 노화도 호르몬 변동이죠. 기분이 나쁜 것도 호르몬의 변동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호르몬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 호르몬과 애쉬언쉬오일을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레슨 3이에요. 레슨 3, 영화부터 환자까지 아로마 테라피. 자, 영유아에게 안전한 애쉬언쉬오일 및 사용량, 임산부를 위한 아로마 테라피, 건강한 몸을 만드는 산후관리, 고통스러운 산후배앓이, 암환자 아로마 테라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슨 4, 자, 바디관리 아로마 테라피예요. 비만관리 프로그램, 근육형 비만관리, 일반적인 체지방형 비만하고 굉장히 달라요, 처방전 자체가. 그래서 이 근육형 비만은 정확하게 모르면 살을 뺄 수가 없어요.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복부관리 시 체크할 사항, 가슴관리 체크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타입별 아로마 처방입니다. 예민 피부, 아토피 피부, 여드름 피부, 노화 피부, 주름 피부, 복합성 피부에 맞는 처방전이, 브랜딩하는 기법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피부 관리 순서도 여기에 처방전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림프흡수 마사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림프흡수 마사지와 기본 개념, 적용 시기 및 기간, 부종근일부 마사지의 중요성, 마사지 시 최대의 효과법, 마사지를 위한 경계 문화, 마사지를 위한 림프 경계선, 림프 마사지 순서와 방향, 림프 순환계, 전신 부위별 림프절과 림프관, 림프 흡수를 돕는 스트레칭까지 되어 있습니다. 림프 흡수 마사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마사지 테크닉입니다. 그 이외에 모든 마사지 가능합니다. 경락 마사지, 카이로프랙티부터 할복까지도 아로마 테라피를 다 적용할 수 있고요. 모든 마사지를 아로마 테라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향수, 나만의 향수 만들기 나옵니다. 고대 신비로운 천연 향수 만들기, 향수로 사용하기 좋은 애쉬언쉬얼 오일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이제 근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근육,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를 하거나 기본적으로 전신 관리나 얼굴 관리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근육들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읽어보시면 책 내용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역삼각형 얼굴형에 따른 처방전이고요. 고혈압과 저혈압으로 나눠서 처방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둥근 얼굴형에 따른 처방전이에요. 잘 어울리는 에션쇼일, 향수를 만들 때는 어떤 에션쇼일을 브랜딩 하면은 향기가 좋고 둥근 얼굴형이 좋아하는 향이 되는지 처방전과 또 고혈압은 전신 관리할 때, 바디 관리할 때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처방하는지, 저혈압은 어떻게 처방하는지, 얼굴 피부 관리할 때 고혈압은 어떻게 처방하는지, 저혈압은 어떻게 처방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체형에 따른 처방전입니다. 이렇게 건강형의 자세부터 이렇게 이제 상복부형에 따른 처방전이 나오고요. 이 자세에 따라서 특징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 또 피부 상태까지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바디와 피부에 따라서 고혈압과 저혈압으로 나눠져서 처방이 되어졌는데, 이제 많은 질문들이 이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정상이면 어떤 거 써야 돼요?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피부에 따라서 다양하게 뭐 병원 시술, 딥필링 후 관리법부터 다양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처방전이 수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토피라든지 유아들에게 사용하는 아로마 테라피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엄마들이 이 책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강사 과정에 이걸 교재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로마 테라피를 잘 모르는 분들도 아로마 테라피 가이드 책을 읽고 나서 연이어서 이 책을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디테일해서 강의하실 때도 좋지만 강의를 안 하신 분들도 이 책 한 권에 내가 궁금한 것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책을 읽으시면서 와, 쉽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오히려 더 쉽게 풀어놓은 책이 아로마 테라피 마스터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공부해서 아주 좋은 여러분에게 꼭 유용한 책들을 출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